우리는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.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들어가 프로젝트 이름을 적으라고 나오는데요. 프로젝트 이름은 항상 알파벳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. C가 나와요. 버튼에 보면 버튼 1의 텍스트, 버튼 2의 텍스트라고 해서 글씨가 나와요. 거기 버튼 1의 텍스트, 버튼 2의 텍스트 글씨를 지우겠습니다. 이미지 두 개랑 휴대폰을 흔들어봐 글씨가 레이블로 추가됩니다.